왜 이래? 뭐야? 뭐야? 써 왜 이래? 뭐야? 써 왜 이래? 뭐야? 써 왜 이래? 이거 안전 데리고 나타나니까 왜 이래? 쟤를 잡아. 아, 이 써 왜 이러냐? 이거? 아, 미친. 이거 써 왜 이래? 인터넷이 이상한데? 이거 인터넷 왜 이러냐? 아, 인터넷 측정도 안 된다. 왜 이래? KT. 야, KT. 야, KT 인터넷 진짜 1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켜도 그대로일 거임. 카톡이 전송 중이 뜨는데 PC 카톡이 전송 중 뜨는 거 나 진짜 처음 본다. 뭐야? 방송 제대로 안 나가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해도 되겠지? 김블루 바보 천치. 안녕하세요. 5G를 선도하는 하이파이 KT입니다. 신호는 정상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30분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 받지 마. 어? 불어뒀어. 너무 신나게 한 나머지 낚싯대를 부셔버렸어. 전 그래서 KT 거지 같은데 맞지? 그래. KT 진짜 거지 같은 놈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지금 보여요? 다운로드 속도 0.14에 업로드 속도 0.5. 어이가 없어서 미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G6 출시 그때 구한 제품인데, 아, 이거 뭔지 아세요? 스트림덱이라고 내가 이미 하나 쓰고 있는 건데, 사운드 블라스터 G6에 G6. 제가 이거 카메라를 따로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칠리새우에 옥수수입니다. 먹고 과정 풀죠. 맛있네. 사운드 블라스터 G6 리뷰입니다. G5에 비해서 약간 바뀐 점은 라이젠 보이나? 라이젠 2700X로 리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택배 왔는데 이것도 택배 못 갔다. 생애 처음 사와요 이거는. 짜잔, 키캡입니다. 키캡. 그리고 그 밑판에는 키캡들이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 줄 아세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레이저 블레이드 15.6인치 2018년형 최신형입니다. 아, 애완동물 하나 키우... 다음 집에 혹시 내가 살게 되면 애완동물 하나 키울까요? 애완동물 정말 좋아하지만 안 기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애완동물을 방송하는 사람이 기르면 애완동물에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서 애완동물과 안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애완동물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 애완동물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은 개 털 때문에 우리의 귀염둥이 게임컴 1호와 방송컴 1호가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애완동물 정말 좋아하지만. 물론 카메라 안 찍어. 이제. 잠방은 안 되는데 눈 뜨고 자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눈 뜨고 자는 연습하고 나중에 방송 켜나 봐야겠다. 어? 핑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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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뭔 패치 있는지 한번 볼까? 빼는데?